움직이, 네. 던지고 박기 이것이 네. 가장 수구의 주안점입니다. 네. 자, 볼 연기의 첫 번째 나서는 선수는 독일의 브루제스카입니다. 네. 준결 점수는 9.583입니다. 네. 브레지스카야 실수 없었죠? 네, 잘했습니다. 네, 공에서는요 반드시 한 발로 균형 잡기가 네. 세 번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 중에 한 발로 균형 잡기가 2초 이상 있어야만 네. B 난도를 인정을 합니다. 네. 지금처럼 한 바퀴 돌고 잡는 것은 A 난도입니다. 네. 던지고요, 립, 그렇죠? 네, 팔로. 네, 이것은 리스크를 인정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선 점수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9.600 참 네, 높았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관중들이 박수 치는 것도 아주 조심스러워해요. 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자, 우크라이나의 세네브리안스카야 가장 좋은 점수를 줄에서 받았던 우승 후보. 자, 볼. 조금의 실수도 이제 우승권에서 멀어지는 네. 거죠. 이제 공 연기입니다. 볼 연기입니다. 세레브리안스카야의 공 연기 어떻습니까? 네, 아주 완벽했습니다. 준결승에서 9.933이라고 높은 점수 받았었습니다. 네. 아주 한 마리의 백조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승을
바라보는 선수가 가장 그 실수하기 쉬운 공에서 네, 네. 아주 완벽하게 그렇습니다. 지키기 선수 아주 우아한 그 연기가 네. 매력적입니다. 그렇군요. 음악과 신체의 조화가 아주 잘 이루어져요. 네. 그러니까 선택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네. 아, 네. 최고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줄에 이어서 계속 9.9가 넘어가고 똑같이 9.95이었군요. 네네. 줄하고 똑같이요. 대단한 점수입니다. 불가리아의 페트로바. 페트로바 선수는 몹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난이도 높은 연기를 펼쳤습니다. 네. 준결점수는 9.750이었습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미모는 네.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세계대회를 세 번이나 석권할 정도면 네. 그동안 참 꾸준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올림픽을 끝으로 네. 은퇴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네, 이제 역시 네. 완숙한 맛이 있죠. 9.783. 네. 아, 그러니까 결국은 네, 지난번 준결승보다 좋은 점수가 나왔네요. 네. 네. 자, 이제 역시 또 우크라이나의 비트리첸코 기대되는 선수죠? 네네. 9.9가 나왔었습니다. 어, 네.